좋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더블K는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가까이 할 수 있는 브랜드의 느낌이 들어요. 일단 우선 외형을 보시면요, 작은 주머니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마 착용했을 때 이렇게 착용했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로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찌가 로고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는다! 죽는다! 잘 봐야 될 거 아이가!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템을 리뷰하시는지 아시겠죠? 시스템 1 백팩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해외 투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간혹 공항이나 이런 곳에서 시스템 1 백팩을 메신 분들을 만나긴 하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인사는 못하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저걸 들고 이제 실제로 트래블을 이제 많이 다니시는구나 하는 느낌들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 트래블 백을 만들면서 되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좋은 백팩이라고 느끼게 된 게, 백 하나가 있으면 두 명까지도 충분히 트래블을 갈 수 있는 그런 백이고요. 시스템 1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백이 하나 있으면 모든 장비들을 다 집어넣고 개인 짐까지 같이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아, 이게 방향이 이렇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놓거나 했을 때 넘어진다거나 뭐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위에 보시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벨크로로 돼 있는데 되게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안에 막 뭘 많이 넣어가지고 무거울 때는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우찌님? 네, 이렇게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버클이 있는데 이 버클은 더 이상 벌어지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다 보면 이 제복 라인들이 혹시나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을 딱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로고와 스트랩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쪽에 이렇게 체스트 스트랩도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스트랩도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웨빙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무거운 물건들을 웨이트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다니기 때문에 넣더라도 아주 튼튼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세웠을 때, 우리가 트래블을 갈 때 이렇게 세워서 백팩을 메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무거운 짐이 밑에 들어가면은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이 큰 주머니가 있는 이유는, 여시면 이렇게 지퍼가 돼 있죠. 여기에는 자신의 웨이트 세트를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퍼가 왜 있냐, 아래쪽에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걸 넣다 보니까 이렇게 새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잠그시면 됩니다. 꼭 굳이 웨이트를 넣지 않더라도 뭔가 좀 귀중품 새어 나가면 안 돼. 근데 안쪽에 어떤 핀이나 슈트랑은 격리를 시키고 싶어 하시는 물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카메라라든지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팅하는 것들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염이 오강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처음에 이 벨트 스트랩 풀어주시고 핀 먼저 넣어볼게요.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약간 느슨하게 조여줍니다. 땅이 묶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정이 됐죠. 아무 문제 없어요. 판막이 넘어서 이제 우리의 소중한 슈트들 현실판입니다 여러분. 대충 넣을 거예요. 슈트 제 그레이, 다크 그레이 슈트 한벌, 오픈셀 슈트 한벌. 날이 춥잖아, 오픈셀 있어야 돼. 아직 많이 넣을 수 있어. 슈트 한두 벌은 더 들어가겠는데요? 맞죠? 한두 벌 정도 더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다음으로 수납 공간 한번 더 넣어볼까요? 제일 큰 곳 마스크 가로로 하나 넣어주고, 벨트 정리하는 방법은 영상에 바로 나올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죠? 이것도 같이 넣어주고, 어느 정도 찼으니까
닫아줄게요. 좋아요. 다음에 이쪽 칸 작은 거 우리 삭스 접어서 넣어. 잠가. 그렇죠. 잠가. 여유 공간이 아직 많아요. 원한다면 더 넣을 수 있어. 예를 든다면 카메라 하우징 이런 거 하나 넣고 고프로 안에 다 들었어. 빵빵해. 빵빵해. 고프로 하나 또 넣고 수중에서 쓰는 우리 라이트 스노클 있죠. 스노클도 넣고 안전장비 랜야드까지 넣었어요. 이 많은 게 다 들어갔어. 아직도 여유 공간이 좀 남아. 이렇게 많이 남아요. 한 벌 내지 뭐 좀 빡빡하게 넣으면 두 벌 정도까지 들어가겠죠? 핀 있는 공간도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작은 물건들 더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짐을 꾸려보겠습니다. 스트랩으로 조여줍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스트랩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네, 전체적으로 다 조일 수 있게 해놓고 뒷모습 이렇게 돼요. 옆모습 자, 이렇게 오염이 오광사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벨크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태극기라든지 저희가 함께 판매하고 있는 그런 라벨들 개인적으로 붙이시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이덴티티를 존중해서 이렇게 붙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치퍼가 두 개가 달려있는데 하나를 여시고 이렇게 여시면 180도 오픈됩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도 어떻게 했죠? 아까 각이 잘 잡혀있죠. 예. 이런 게 바로 기술입니다. 이쪽 부분에는 슈트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핀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 그리고 왜 이렇게 찍찍이를 붙여놨냐 하는 거는 핀이나 고가 장비들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움직이면 약간 데미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시키고 슈트도 그죠? 막 돌아다니면 찢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슈트도 여기 딱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물건들을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패킹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칸막이용을 보시면 여기 이만큼 두꺼워요. 이게 10mm짜리 충격 완화용 왕충장치인데요. 얘들이 전면에 돌아서 다 있습니다. 이면에도 있고 이면에도 있고 이면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백팩을 가지고 항상 트래블을 많이 다니는데 짐이 많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제품들을 많이 넣고 다녀도 내구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짐이 또 많다 보니까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짐의 개수가 있어요. 이걸 기내에 들고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기내에 의자 위에 짐 넣는 곳 거기에 딱 맞게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항공사마다 조금씩 규정은 다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들고 다니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스템 원백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트래블 다니실 때 소중한 장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원백을 한번 구비하셔가지고 이제 시즌 오픈하는데 핀, 슈트, 마스크, 소클 모든 게 한 곳에 들어가고 또 각각의 창구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제품들을 넣어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실 염려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 편안하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스템 원백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출시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콜! 예쁘게 또 각 잡힌 가방을 소중한 장비들을 소중하게 소중한 장비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원백을 구비하셔가지고 이제 시즌 오픈 한